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는 누구나 인생 속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에는 인간의 한계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고 다윗의 멸망을 기뻐하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빌미로 우리를 조롱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대적들과 싸우거나 분노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속히라는 말에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며 속히 도우시고 대적들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부르짖음에는 누구보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배가 고픈 아이가 다급한 마음으로 우는 것처럼 우리의 답답함과 원통함의 깊이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깊이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던 과부의 간절함과 같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르며 나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했기에 유급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고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응답으로 멈추지 않고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위기 속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